완전히 끝냈다며. 다 정리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여? 쓰레기통? 잠은 너랑만 자? 불륜 주제에 대단하다 정말. 나가서 얘기하자. 어? 이거 놔. 부끄러운 줄은 아나 보지? 이봐요. 이런 데선 조용히 해야 되는 거 몰라요? 남의 남편이랑 두 번이나 붙어먹은 네가 할 소리는 아니지. 그때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덜 맞았구나 네가. 맞아 보니까 알겠더라. 그렇게 무식하니까 남편이 정 떨어지지. 아이씨. 남 탓할 게 아니라 네 남편이 왜 계속 날 찾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의 시간은 없었니? 아니 왜 항상 저런 사람들한테 왜 당당하지 이렇게 맨날? 아니 대사 내가 집에서 연습하나? 아니, 저런 순간은 다들 당황해서 말을 못하는데 꼭 저렇게 자기 반성은 없었니 뭐 이런 멘트 하는 사람들 있다? 집에서 마치 저 순간을 위해 연습이라도 하는 것처럼. 그러니까. 와. 아니 그리고 자기네도 솔직히 결혼 생활하면 똑같아질 텐데. 그쵸? 왜 남편이 바람을 피울 말도 안 나오네. 하여튼 기가 막혔어. 아 짜증. 아 말하기 힘도 없다 진짜. 내가 앞으로 다신 이 여자 볼 일 없게 하랬지. 야. 알아서 처리해. 처리하래. 엄마. 와. 처리. 야 어디 가? 이거다. 집에 가서 얘기하자니까. 어떻게 이래?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같은 여자랑. 좀 조용히 좀 해. 지금 그게 문제야? 왜 안 끝냈어? 끝내고 말고 할 게 어딨어. 그냥 만난 거지. 뭐? 아무튼 나 회사 들어가 봐야 되니까 집에 가서 얘기해. 여기는 쌍으로 당당한 데여가지고 그래 진짜 회사 기사회생한 지 얼마나 됐다고. 바람 안 피는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남자는 없다더니 만나봐요. 끝낸다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싹싹 빌더니 이젠 적반하장으로 나오기까지 하고. 어떻게 할 생각이니? 모르겠어요. 이혼하는 게 맞는데 제가 생각하면. 자식도 자식이지만 너만 생각해. 네 나이 서른일곱이면 많은 나이도 아니야. 어머니. 좋은 시어머니다. 시어머니 어떻게 저런 분들. 저런 분들 거의 없죠 사실. 그렇죠. 온 김에 밥이라도 먹고 가. 근데 그건 다 뭐예요? 집에 두고 오세요? 고마운 사람 있어서 좀 갖다 주려고. 네.